8월 2일 화요일 아침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육에 큰 근함을 이루셔야 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나에게 주신 사명 붙들면 큰 근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이 시대 여러분이 맡겨진 남은 자의 사명, 아, 이거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시고, 아, 여러분 이런 날씨에 또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능히 강건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사랑, 그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과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가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저 바다를 향해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망망대를 헤엄치면서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곧 살아가는 그 패턴과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되면서 어떻게 전락을 하냐면 자유 없는 죄의 종과 같은, 죄의 노예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야,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돈을 만 원짜리를 주면서 오늘 배고프면 이걸 음료수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굶지 말고 그렇게 하고 와라. 오늘 엄마가 외출하고 와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만원짜리를 주머니에 넣고도 하루 종일 그 무더운 날씨에 생수도 한 병 안 사 먹고 밥도 한 끼 안 사 먹고 하루 종일 철저히 굶고서 저녁에 와보니까 아이가 창밖에 자꾸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바보야,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한테 그 만원짜리를 줬잖아. 그거 가지고 가겠지 가면 물도 주고 또 간식도 주고 다 할 텐데 왜 그랬냐.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니지.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영광을 받으실 텐데 죄의 억압의 굴레에 갇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답답히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죄에 구속되고 속박되어진 종되었던 모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얘기인지 이건 우리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상상으로만. 저희 아버님은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6.25 때 원래 이북 분이신데 북한 분이신데 인민군으로 6.25에 억지로 신앙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와갖고 너 전쟁에 나가라서 밀려서 나온 그래서 이제 저 월미도에서 인천 상륙작전할 때 인민군 특무대 장교로 이렇게 계시다가 딱 자진 포로가 되셨어요. 유엔군들에게. 그래서 이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계시다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방공포로 석방을 하는 그때의 권총 소리를 듣고 신호탄을 듣고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평생을 사시면서 이 3년 가까이 2년 3년 가까이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자유함이 없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철장에 갇혀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시다가 이제 자유함을 맛보고 났을 때 그 기쁨 그걸 생생 체험했기 때문에 평생을 목회하는 동안에 그거를 증거하고 간증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장에 갇혀있는 새가 그 문이 열리며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혼의 자유가 주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한번 저를 따라서 복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의 존재.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세요? 응? 매일매일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영원의 자유함을 누리세요? 뭐가 여러분을 다시 또 얽매고 얽매이고 걱정과 근심 염려로 여러분을 다시 세상에 가두듯 가둔 게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구원의 능력으로 여러분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여기가 좆싸구니 또 어떤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일부러 만들어서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평생을 또 한숨 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라고? 그게 예수님을 내 삶에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일이 없어.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의 모든 죄의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구로에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참 평안을 주겠다, 쉬게 하시겠다. 근데 주님께 맡기지는 않아요. 끝까지 내가 다 짊어지려고요.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 열심히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 그게 무슨 구원받은 자고, 그게 무슨 자유함을 얻은 자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루 한 달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려오세요. 여러분 인생에 짐을 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여정에는 져야 할 짐과 벗어버려야 할 짐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응? 식성이 좋아도 음식 맛이 좋아도 걱정한다니까 살찔까봐. 음식 맛이 떨어져도 걱정하고 또 돈이 많아도 걱정해. 이거 어떻게 해? 누구한테 사기 맞는 거 아닌가?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없으면 더 걱정. 여러분 인간은요 걱정하려면 끝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 하나도 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없어진 것 때문에 또 걱정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짐이라고 하는 거는 나 스스로를 죄의 이 걱정과 염려의 굴레로 집어넣고 또 세상의 수많은 죄악의 유혹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함의 존재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권세도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농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그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권세도 인간에게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얼마나 위험한 존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떤 결정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인간은.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결정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대단한 이거는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렸다가는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앞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 모든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결정. 이게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함의 존재로 만드셨지만 불행하게 영적 자유를 스스로 이렇게 포기한 채 빼앗긴 채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을 버리고 불신의 노예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육신의 건강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죠.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그런 것의 노예가 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상처의 노예가 된 사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 어렸을 때 받은 상처에 확 밀려. 젊을 때 청소년기 학생 때 받았던 상처가 평생을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해.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므로 굳건하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다시 종의 멍에를 내가 스스로 어깨에다가 짊어진다. 내 인생에다 짊어진단 말이야.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찬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찬송할 때가 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가사로 찬양했지만 요즘처럼 복잡한 가사보다도 훨씬 우리의 영혼에 칵 콕 좀 찌르는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였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신 하늘의 삶이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 안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야 돼. 오늘 7절 8절 말씀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너희가 다른 죄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기 위해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안에 거야 돼.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말씀 붙잡고 해요. 내 생각은 먼저 내려놓고 말씀 안에 구하면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진짜 자유는 뭐냐? 마지막에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아라.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을 못 드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왕과 같이 모십니다. 내가 남편의 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왕으로 모시는 높여주는 아내는 자기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에 내가 왜 맨날 부모 말만 들으면 순종해야 돼. 그러나 그 부모를 왕처럼 높여줄 수 있는 자식은 자기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내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주인이 되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를 서로에게 종노릇하듯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 복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어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 초하루 기도해서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